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으로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는데요.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업 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게 2분의 1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비롯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인데요. 즉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 올해 중간예납세액으로 이렇게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납부하거나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 실적 부진은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 만큼 납부 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며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피해 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의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데요. 아울러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 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 편의를 위해 11월 1일부터 집배원이 송달 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 상황을 확인하고 집배원과의 연락과 수령 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